그래서 누오가 첫 번째 요청을 잘 성공적으로 했다고 축하해 주네요. 그래서 지금 에몽가가 노고치에게 바보 같은 짓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네요. 에몽가가 이제 노고치가 이제 이렇게 맨날 그 뭐지? 뭐라 해야 될까? 맨날 두려움만 떨고 그 미션을 나가면 항상 망치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탐험가가 될수 없다고 에몽가한테 알려주니까 에몽가가 그건 분명히 아닐 거라고 이제 노고치를 위로해 주네요. 네, 노고치의 꿈도 이제 피카츄처럼 여행하는 모험가가 되는 거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에몽가처럼 피카츄도 격려해 주네요. 노고치가 아까 그 던전에 간 이유는 저번에 피카츄가 그 반짝반짝 빛나는 크리스탈을 얻기 위해서 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피카츄가 아까 하나 주웠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벽에 붙은 크리스탈이요. 반짝반짝거리는 거. 그래서 피카츄가 하나 주웠는데요. 이제 노고치에게 그 크리스탈을 줄것 같습니다. 네, 주네요, 노고치에게. 네, 노고치한테 주네요, 역시. 피카츄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손으로도 직접 쥐어주네요, 노고치에게. 지금은, 에몽가가 지금 노고치에게, 좀 비리디언이잖아요. 비리디언이 왜 이렇게 예쁘게 나오죠? 비리디언? 비리디언이 이제 유명한 건가 봅니다, 여기서는. 이쁜 걸로. 다 포켓몬이 다 좋아하네요. 나 하트가 막 뜨고 있어, 위에. 비리디언이 엄청 예쁜가 봐요. 이 예쁜 그 숙녀인가 봐요. 저건 토색올? 다 같이 들어가네요, 비리디온을 보러. 비리디온이 엄청 유명한가 봐요. 비리디온. 아이고. 완전 여왕처럼 대해주고 있네요. 여기 포켓몬들이, 포스트타운 포켓몬 주민들이. 비리디온도 모험가인가 보네요. 하여튼간에 빨리. 노거치가 이제 비리디언에게 주려고 크리스탈을 가져온 것 같네요. 노거치도 하트 모양. 노거치가 이제 비리디언을 본첫 순간부터 좋아했다고 하네요. 친구가 되길 원한다고 하네요. 이제 노거치가 이걸 좋아하죠. 용기 내서. 노고치가 겁쟁이처럼 무서워하네요. 하지만 뭐 해야죠. 이렇게 힘들게 크리스탈을 갖다 줬는데. 노고치, 빨리 들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들어오네요.
그래서 비리디온도 최근에 이 포스트타운에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비리디온도 비리디온이 이 타운에 온 거는 뭘 보고 볼게 있어서 왔다고 합니다. 포스트타운에. 그 정체는 뭐라 해야 될까? 그 무지개를 본다고 하는데요. 그 한국어로 번역 단어가 뭔지 모르겠네요. 호프가. 그래서 호프에 관련된 뭐지? 무지개를 보러 왔다고 합니다. Rainbow of Hope. 그래서 하데리어의 말로는 이 무지개들은 이 땅에서 가장 유명했다고 하네요. 이게 무지개들인가 봅니다. 무지개 두 개가 이제 서로 엇갈려지네요. 최근엔 이런 게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지금 별로 안 일어나는가 봅니다. 희망의 무지개. 예, 호프가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희망의 무지개들을, 저기 희망의 무지개들입니다. 그래서 왜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냐면요. 수리동보의 말로는 이제 이 무지개를 보면 포켓몬들이 저걸 보면서 희망을 느꼈다고 하네요. 그래서 희망의 무지개들이라 불러집니다. 지금 말로는 무지개들이 이제 많이 안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비리디언 말로는 많이 못. 근데 비리디언의 말로는 이제 희망의 무지개들도 여기서도 희망의 무지개들을 못 본다고 별 많이 못 본다고 하네요. 네, 노고치. 드디어 나왔어요. 노고치 용기 내서 해야죠. 크리스탈을 주네요. 결과는? 비리디오는 이제 아쉽게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비리디오는 친구들을 안 만든다고 합니다. 비리디오는 이 세상에서 저는 이제 자신은 친구들은 믿지 않는다고 하네요. 만약에 노고치가 강했다면 친구 말로는 이제 동맹군이라고 여길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하면 이제 노고치논을 도울 수 있다고 비원이 그렇게 말하네요. 그래서 비리디온이 지금 말한 걸 노고치에게 말한 내용은 너는 강하냐고 물어보는데요. 노고치가 우네요. 거절당했어요. 홍가가 화네요. 화나네요. 에몽가는 이제 다시 설득하려고 노고치를 따라한 것 같습니다. 피카츄도 화내네요. 비리디온의 말로는 이 세상은 뭐랄까 강도들과 거짓말쟁이로 가득하다 합니다. 그래서 비리디온의 말로는 더 이상 믿을 게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착한 행동을 하는 애들에게는 뒤에 숨겨진 속셈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들게 되면 머리만 아파질 거고 나중에 실망으로 이어진다고 하네요. 이런 이유로 비리디온은 친구를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말 듣고서는 피카츄가 우물쭈물하네요. 그리고 비리디온은 이제 마지막 말을 하고서는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토세골은 이제 또 좋아하네요. 피카츄와 수댕이는 이걸 보고 어리둥절합니다.
자만칼인가요? 아, 자만칼들이 맞네요. 그래서 한 명의 자만칼이 다른 자만칼에게 지금 일어난 관객을 방해하니까 다른 자만칼이 이제 가장 최근에 비리디온의 피해자가 생겼다고는 밖에 나갑니다. 같이. 그래서 피카츄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데요. 왜다 좋아하냐고. 그러니까 그 토색오리 부하가 전부 다 비리디온에게서 거절당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피카츄는 이걸 보고 놀랐는데요. 그래서 피카츄가 이제 또 스완나한테 물어보는데 스완나는 너무 어차피 예쁘니까 자기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리디온이 한명한 명을 이제 거절할 때마다 사람들이 웃는다네요. 근데 지금은 울고 있습니다. 너무 슬퍼가지고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일까요? 이 포켓몬들 왜 그래요, 다? 그럼 여기 애들은 다 남자는 아니고 남자일 건데 그 비리뇨니 그 여자니까 하여튼간에 이렇게 비리디온과 에피소드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저장을 하고요. 녹화를 마치겠습니다.